하거나 맞아. 아무렇지 않은 척. 네, 아무렇지 않은 척. 속으로는? 속으로는 엄청 끙끙 앓는 거죠. 궁금하구나. 써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좋아하는 사람한테 써본 적 있어요. 그냥 계속 뭐, 예를 들어 10번을 진짜 10번 다 연락하고 싶은데 예. 두 번밖에 안. 아, 싫어. 맞아, 정말 싫어. 정말 싫어요, 여자들 밀당하는 애들. 근데 아니, 이게 밀당이 아니라 10번 하면 10번 다 대답해줘. 왜 두 번밖에 안 하고 그래? 나 제일 싫지나 진짜 문자는 답 안 해주고. 김영철 씨한테는 진짜 싫어서 안 하고. 눈치가 좀 있어요, 눈치가. 아, 그래도 그럼 싫다고 싫다고 말이라도 좀 해줘, 그냥 아니라고. 밀당이 아니고 그냥 밀어낸 거예요, 밀어낸 거야? 일방적으로? 그 김영철 씨, 네. 근데 오늘 그 의상과 헤어는 뭡니까? 저기 왜요? 제가 듣기로는 김영철 씨가 예. 이승기 씨를 좀 따라하려고 머리랑 이렇게 좀 바꾸셨어요. 아, 뭘 오야! 누가 누굴 따? 미용실도 못 가? 보스를 지켜라. 정말? 지성 씨 머리 따라한 거예요. 뭐야? 저 죄송한데 네. 피부가 지성이에요. 아, 저기. 아, 연애 해답은 책 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을 영혼인가요? 영혼인가요? 그 마음 속에도 없다면 제 노래를 들으세요. 아, 네. 너무 잘했어요. 반응 좀 해줘요. 야, 재환아, 내가 왜 그 신을 안 찍었냐? 왜 그 신을 안 찍었냐? 정말요? 네, 솔로 무대에 비해서 약간 좀 약하다고 하는 거. 바지를 찢자. 바지를 찢자. 집을 나왔었어요. 그냥 막 갈 때 좀 많이 때려요. 아니, 저 죄송한데 안경은 돌려주세요. 속았어요, 조금. 이어서 비전의 썸머타임. 나보다 이쁘고 어린 것들은 절로 가! 이러면서. 그냥 집에 계세요. 정말 사랑해서 내 맘 빈 곳 채워버렸어. 그대라서 그대 없이는 죽을 것 같아서.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다사랑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농수산 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삼통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